2장 1절에서 10절까지, 10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전체 흐름을 잡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늘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내게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소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오겠며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대안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노아의 삼림 감독으로서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서 제목을 내게 주어 각종이 없어서 내 하나님의 손이 전하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로 사람 손가락과 정했던 암몬 사람 드리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황홀하게 하려는 사단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흥황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흥황케 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 것을 좀 복습해 보면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4개월 이제 후에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귀국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졌고 또 이제 곧바로 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적극적이지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한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 달, 세 달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졌을까요? 낙심하고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도가 적극적으로 응답받기보다는 오랫도록 인내하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또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또 조성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감히 이 얼굴에 근심을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앞장서 수행할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도모하고 실행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했습니다. 사실 고대 건동 국가에서 왕이 국사에 관련된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왕후는 내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왕의 사적인 식사 자리였던 관계로 인해서 왕후도 왕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의 식사 자리에서 왕후는 보통 이 왕이 비스듬히 이제 몸을 눕혀서 식사를 하는 왕의 앞에서 왕의 이 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시종들은 신하들이 또 시립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편 본소 저자가 왕가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왕후가 있었음을 왜 굳이 밝혔을까 하는 그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후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오히려 앞선 견해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왕후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눈 장소가 점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견해는 첫 번째 견해인데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당시에는 왕의 측근에 있었던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왕비가 함께 하였다는 기록을 굳이 남긴 것은 분명 이 느헤미야의 기한과 관련해서 왕비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도 참조할 만한데 느헤미야는 항상 왕궁에 거하며 왕의 공적 또 사적 식사 자리에 함께 했고 왕의 처첩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상황에서 왕후가 함께 했다는 이 보도는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적 식사 자리에서 왕후가 평소 좋은 관계를 형성해 온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기한을 지지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닥사스다의 왕비는 다마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마스피아인데 이 사람은 왕의 국사 결정에도 관여할 만큼 그 당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마음까지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랬습니다. 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먼 곳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앞서 나오는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와 이제 이어 나오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그 시일이 걸리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아쉬움과 또 느헤미야에 대한 깊은 신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실제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했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7절 이하에서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봅시다.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한을 정하게 한 아닥사스다의 요청에 따라 느헤미야가 시한을 정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소 막연한 시점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귀환 이후로부터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임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 페르시아로 귀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했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청원을 기꺼이 허락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말은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으로 의의의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은 일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방백 르훔과 심세의 그 고소를 듣고 그 고소가 타당성이 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 중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중건을 제거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7절에서 9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중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이처럼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자는 느헤미야와 이 왕후와의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자리에 배석하였던 왕후가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본문에서 왕후의 배석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여기지는데, 또 혹자는 아닥사스다가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자신이 신이 많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장도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이유로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형통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명하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모리아 산에는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 밖에도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그를 위해서 빵을 굽어주거나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를 거기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즉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했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로 갔을 때에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준비해서 바울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하여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명하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하루 이틀 뒤로 미루다 보면은 누가 미루는 걸 좋아합니까? 사단은 자꾸 그것을 미루도록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저도 30세에 개척에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찬미 이제 태어날 때쯤 개척에 나와서 10년간 여기에서 동역을 하고 이제 40세에
전임 사역으로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제가 바쳤습니다. 20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드리고 했지만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사역하고 한다고 너희들 해줄 것도 다 못해줬는데 후회스럽지 않느냐 물어보면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상위 1%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상위 1%에 들어갔나 모르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갈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상위 1%에 들어가는 가정이다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을 꾸밀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7절 보십시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랬습니다. 이 본절은 이미 예루살렘 기한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유다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총독들은 일정 지역을 다스리던 지방 관리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관할하기 위해서 사트라프 곧 속주라는 이름으로 이 제국을 20개의 행정 단위로 분할을 했습니다. 고레서 왕이 시작해서 이 다리오가 완성한 이 체제 안에서 총독은 비교적 넓은 속주를 다스리고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주의 총독은 대부분 그 지역의 귀족 가문 아니면 왕가의 인물들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과 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속한 이 지방의 재정권을 안전지고 있었습니다. 대외 정책이 있었어도 그들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국경지대에서 그 영향력은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실에서 이제 하달된 명령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시행해야 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기한은 종교적 목적이 강하였던 과거에 이 에스라의 기한과는 달리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 간에 그 어떤 권력 싸움을 잡기 위해서 상호 견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 페르시아 왕실에 상당한 후원을 받는 느헤미야의 유다 기한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 특히 사마리아 통치자들의 이 견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문에서 이 강 서쪽 지역을 통과해서 유다 땅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한 적대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적절한 조치를 왕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에 힘을 빼지 않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처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보십시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건축을 위해서 아닥사스다에게 정치적 후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 이제는 이 경제적인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림, 이 삼림에 해당하는 파로데스, 이거는 바로 낙은, 영어로 하면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유사한 의원을 갖는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 파라데스는 전도서 2장 5절에 보면 과언, 즉 과수원을 이야기할 때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원의 어근은, 단의 어근은 아리아우로서 집주위의 정원, 집주위의 정원이나 이제 성으로 둘러싸인 나무가 울창하고 동물들이 가득한 장소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는 왕의 공원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또 금지구역으로도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왕이 휴양할 때나 또 유람, 수렵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다른 사람들이 못 오도록 막아놓은 특별한 그런 삼림지역으로 가리키는 듯 합니다. 이제 또 8절, 한편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 자재들까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가 왕 앞에 나가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해두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온갖 대적들의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이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한 것 이것도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했습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여기서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했던 요새 혹은 이 망대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의 이 북편은 방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서 3장 1절에 거기 보면 하나넬의 망대가 나옵니다. 하나넬의 이 망대가 바로 이것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헤롯 왕은 바로 이 자리에 안토니아 영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터위에 구석 탑들과 성벽과 또 땅들과 방들과 넓은 뜰을 지니고 있었고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북서쪽에 이게 세워졌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이제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갈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숙박을 해결할 그런 처소가 아니라 그가 총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이 총독의 관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5장 14절에서 느헤미야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총독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이 제목의 사양차로 언급된 것은 영문의 문, 또 성각, 내가 들어갈 집 이런 등은 즉석에서 떠오르는 바들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자신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계획에 포함된 것들을 지금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느헤미야의 이 주도 면밀한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여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 하반절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이제 NASB에서 번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위에 임하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는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예루살렘 기한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서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지금 느헤미야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면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면서 왕의 허락이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를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자세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해야 할 본분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임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인간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역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그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구함과 동시에 자신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또 기울이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모범을 보인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사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에는 왕을 향한 느헤미야의 계속된 청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과 예루살렘 성 중건 요청을 수락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과 예루살렘 중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귀한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쉽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느헤미야의 귀환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중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중건이라는 것이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왕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중건을 허락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형 계획도 세웠을 것인데,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필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자녀들이 무리하게 구하면 때로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정당한 것을 구하면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 부모의 그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자녀가 친근히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무엇을 요구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을 의지하고 인정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요구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부모는 오히려 섭섭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구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조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일종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구할 때만이 기도 응답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구하면 이게 기도 응답으로 되었는 것인지 그냥 우연히 되었는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구체적이지 않는 기도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이 구하라는 말씀에는 이 구체적인 그 요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 보십시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본절과 10절은 느헤미야의 귀국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본문은 그리고 그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지요.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과 관련하여서는 왕의 조서만으로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은 단지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절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는 강 서쪽 총독들과 다르게 느헤미야가 대동하는 이 군대 장관과 마병에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이 페르시아 총독이 보낸 군대 장관과 마병은 과거 그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시리아 총독 메가비주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동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이를 방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있어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철두철미하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일들, 곧 이 적대 세력의 방해 공작에까지 대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도록 왕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 힘까지 실어준 것은 결국 당신의 신실한 종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0절 보십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호론은 에브라임 남쪽 지역의 벳 호론을 가리킵니다. 호론은 당시 행정구역상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라트 곧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어는 혹자는 이를 아수르의 신 우발릿 또는 산 우발릿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달을 나타내는 말이고 산이라는 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발릿은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 산발랏이라는 것은 월신 또는 태양신이 생명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북왕국의 멸망 이후에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정착한 아마 혼합 인종의 후손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또 나오지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했습니다. 이제 도비아를 소개하는데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희하에 있던 신복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가 혈통적으로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지역 주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산발랏의 부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이 혼혈이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살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두 견해는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십시다. 마지막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왕께 하려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를 지칭을 하지요. 본서의 저자는 느헤미야로 보이는데, 이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네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로 일관되게 표현했던 점에서 입증이 되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와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을 흥한케 하려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객관적 그 평가입니다.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았고 그 권한을 이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이스라엘의 재건을 추구했는지를 여기 그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목적을 지닌 느헤미야의 기한은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한으로 인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크게 근심을 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산발락과 도비야는 팔레스타인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 왕의 측근인 느헤미야의 유다 총독 부임은 결정적 타격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정부는 비정복 국가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의 귀국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허황케 된다면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산발랏은 이후 유다 지역 안에 심어놓은 자신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선민 공동체를 굳건하게 회복하려는 그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 악한 세력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대적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지요.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심히 근심하게 되고 또 우리를 핍박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지언정 결코 우리는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이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이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과거 유다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자치를 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치적으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였지만 르훔과 심세 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대적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 허락을 받아서 왕의 군대의 그 호의를 받으며 기한하는 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부하였던 도비아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산발랏은 시리아 총독 메가비주스가 아닥사스다를 반역하였을 때 그를 청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메가비주스는 그 뒤 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 황실에 충성을 명령하고 본래의 지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에서는 여전히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도 그러한 메가비주스의 권력에 힘을 입어서 팔레스타인에서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왕의 그 도움 아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후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은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대적 산발랏과 도비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대적, 이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을 근심하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온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마음껏 활동하며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사단의 나라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분의 공생의 시작 시점부터 거듭 시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구속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되었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당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즉 사단은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단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으로 이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우리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 의해 권세를 잃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그 힘이 남아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도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대적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구시청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터를 주셔서 참 일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많은 감사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대할 수 있어서 전부 다 제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간증을 이게 흐트리지 않도록 하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영혼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우리 눈을 뜨고 보면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접근해야 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는 접근하고 또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일에 이와 같이 관심을 나타내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의 일꾼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와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를 경외하는 이들은 주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말이 아니라 생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민족의 그 황폐된 것을 보고 자신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승리하셨으므로 담대히 우리가 이기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 주변에 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